역시 인도네시아는 통수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터키 등 인니와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당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인니와 잠수함 계약을 맺은 프랑스는 인니의 먹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발효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국제 신뢰도 문제는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 세계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왜 인니의 일 처리는 매번 이런 식인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중국, 터키도 당한 인니의 먹튀 만행과 그로 인한 국제적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일본이 당한 사례입니다. 섬나라 인니의 수도 자카르타는 20세기부터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카르타는 오래전부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열악한 도로, 환경과 빈약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기준 자카르타에 등록된 자동차는 440만 대, 오토바이는 1300만 대로 자카르타 내부의 교통량도 엄청난데 출퇴근 시간엔 주변 위성도시에서 몰려드는 출퇴근 인구 300만 명으로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연간 65조 루피아, 한화 5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도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와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해봤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결국 수백만의 통근 인구를 신속하게 운송시키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하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지녔는데요. 2013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하철 MRT 1단계 개통을 시작으로 2024년 MRT 2단계까지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단계 사업에 투입된 일본 자금은 16조 6천억 루피아, 한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전액 차관 형태로 들여왔으며 2단계 사업에 소요된 22조 5천억 루피아, 한화 1조 8천억 원 역시도 전액 일본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마치고 동서 노선을 연결하는 연장 사업까지 시작된 마당에 인니가 일본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지하철 요금을 받아서 상환한다는 입장인데 기본 요금 250원 수준의 코 묻은 돈을 언제 모아 4조 원을 갚는다는 것인지 일본은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에 총 1,320억 달러, 한화 14조 6천억 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인니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자발전 사업과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후진국을 대상으로 1대1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중국 자본을 빌렸던 국가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업에 연관된 국가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에 나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등은 1대1로 관련 사업을 차례로 거부하거나 축소했고 미얀마도 90억 달러, 약 9조 9천억 원 규모의 차우크퓨 항만 건설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대1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국은 마음이 다급해졌고 14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제안을 덜컥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훗날 이것이 독이 될 줄 장사꾼 중국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속도로망인 반둥 고속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원래 예상 기간보다 빨리 완공했지만 이번에도 인니는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으로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외교적으로 중요한 우방으로 여겨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는데요. 사방위적으로 둘러싸인 중국이 인도네시아란 우방을 버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인니가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신과 배신을 경험한 중국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딜레마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인니의 먹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KF21 분담금 문제는 말해야 입만 아픈 수준이고
터키와 공동 개발했다는 하리마우 전차 문제로 터키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니는 터키가 다운그레이드 사양으로 전차를 납품했다는 주장인데 반해 터키는 인니가 지급한 비용만큼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탓하며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의 방산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하리마우 전차 사건은 방산 분야에서의 먹튀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터키나 인니나 누가 더 심할 것도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이어 스코르펜 잠수함 두 척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PAL 조선소에서 건조될 이 잠수함은 1600에서 2000톤급 디젤 전기식 잠수함으로 길이 72m에 승무원 31명이 탑승하고 18발의 어뢰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수심 300m 잠수에 12일간 수중자율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산과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피에르 에릭 포물레 나발그룹 최고 경영자는 인도네시아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바다에서 우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PAL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약이 체결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과거 먹튀 사례를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 조처를 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가 스코르펜 잠수함 계약에서 보여준 대처 방식은 분명히 인도네시아처럼 먹튀 가능성이 큰 국가와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프랑스는 계약금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발효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이는 과거 인도네시아가 여러 국가와의 계약에서 보여준 미지급 및 지연 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겠다는 계약을 한국과도 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니는 1차 사업으로 2011년 한화오션인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3월 2차 사업으로 1조 1천억 원에 상당하는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주문했지만 계약금을 내지 않아 한국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인니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는 약 20%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인니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신뢰성 문제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기관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미수금이 쌓이면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불이행 문제는 한국 방산업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큽니다.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가와 방산 무기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문제가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에서 미지급 및 계약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어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장 프랑스만 봐도 인니를 파트너가 아닌 언제 튈지 모르는 무전취식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망설이거나 계약을 맺더라도 프랑스처럼 더 큰 제재 조항을 설정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인도네시아는 외교적 관계에서도 점점 더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평판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영역을 넘어 관광산업, 문화교류 등의 소프트 파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도 자원부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신뢰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손상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만 아니라 외교적 설득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
연이은 먹튀 논란은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신용도 하락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제관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불명예를 싣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선과 상환 의지의 분명한 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변 국가들 또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인니가 심보를 고쳐먹고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1일 인니 중형전차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육군은 500대 이상의 새로운 군용 차량을 인도받았는데요. 이 중엔 터키와 공동 개발한 중형전차 하리마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무기 교역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다며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인도네시아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 한데 반해 터키는 당초 계획보다 뒤떨어진 사양의 전차를 납품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당한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어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리마우는 터키의 FNSS와 인도네시아의 PT핀데드가 공동 개발한 중형전차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생산에 들어간 하리마우는 터키에서는 호랑이란 뜻의 카플란이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역시 마이너로 호랑이라는 뜻인 하리마우로 명명됐는데요. 중형전차로 계획된 하리마우가 경형전차로 다운그레이드된 데에는 양국의 책임 논란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갑전력의 현대화에 나선 인니 육군은 2013년 독일로부터 103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늪, 정글, 그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지형을 고려할 때 레오파르트는 오버스펙에 가까우며 실은 더 작고 가벼운 전차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그 용도가 제한되었고 지상전을 펼칠 이유가 거의 없는 이니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무기였는데요.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잦았고 상륙작전을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의 뜻, 앞이 안 보이는 밀림 지역에서 전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작았기에 이럴 바엔 차라리 지형에 맞게 잡고 가벼운 전차를 쓰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인니가 터키와 중형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내심 그동안 운용해오던 AMX-13이나 PT-76과 같은 14톤급 경전차를 대체할 무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적은 계약 금액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튀르키예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터키의 FNSS는 터키와 영국의 다국적 기업 BAE 시스템스가 51대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만든 급조된 회사였습니다. 결국 2017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고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20대를 구입하고 최종적으로는 200에서 4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상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하리마우는 제작사의 주장과 달리 중형전차가 아닌 30톤 초반의 경전차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일반 방어력 자체가 장갑차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14.5mm 기관총을 막아내기에도 힘에 부칠 뿐 아니라 155mm 야포의 파편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K-21 보병전투차 105mm 장착형보다도 부실한데요. 심지어 바닥을 M랩처럼 V자로 만들어서 10kg 대전차 지뢰의 폭발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M랩처럼 차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쪽의 궤도 부분이 포갑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궤도 차량이라 실제로 가능한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초도 물량 20대를 생산하는데
1억 3,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대당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K2 흑표보다 비싼 가격이 됩니다. 무장과 엔진 개통도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한데요. 포탑은 벨기에 CMI 디펜스에서 개발한 105mm 포탑을 사용하고 엔진은 미국 캐터필러사의 12.5L 6기통 711마력 디젤 엔진을 채택했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트랙터용으로 만든 제품이란 점입니다. 과연 이 엔진이 무게 32톤, 톤당 출력은 22.2마력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산 하리마오는 수출 시장에도 당당히 도전장을 냈는데요. 중형 전차를 도입하려는 필리핀군과 방글라데시군에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터키와 인니는 하리마오를 대한민국의 K21의 경쟁자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중형전차 시장에 진출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품 에스코드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VT5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하리마오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한국의 K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장 6.9m, 전폭 3.3m의 중장갑을 두른 K21의 중량은 25톤 내외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정면에서는 러시아 BMP-3의 2A-70이 30mm 기관포탄까지 피해 없이 막아내고 측면에서도 14.5x114mm 중기관총탄 세례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탄약인 K237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포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도하 능력까지 부여받은 K21은 레드백의 사양까지 일부 채용한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15식 경전차나 16식 기동 전투차를 격파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인 한화 디펜스는 현재도 예산만 부여되면 언제든지 어떤 소요의 개량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장하였고 CTA 기관포와 현궁, 아이언 비전과 슬레다머가 부착된 K21 성능 개량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K21을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는 어떤 사양이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개발국이면서도 인도네시아군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하리마오에 비해 압도적인 장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리마오는 당초 현대적 전투 능력과 경량화된 차체를 갖춰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요구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목표였던 사양보다 저렴한 버전의 전차를 수령했으며 이는 터키가 단가가 안 맞았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품질을 희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여러 번 말을 바꾸었으며 계약 이후에도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당초 계획된 성능보다 떨어지는 전차를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양국 간의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KF-21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전투기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한국은 홀로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니의 심각한 신뢰 문제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도네시아란 국가의 협상 방식이 신뢰보다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군사협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의 실패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배신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강력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리마오 사건과 KF-21 분담금 문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군사협력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약상의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때문에 한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활용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니처럼 신뢰와 협력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또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한국 경전차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차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K2 흑표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K1, K1A1과 K1E1 등의 전차도 북한의 주력 전차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주력 전차뿐만 아니라 K21-105와 KMPF와 같은 경전차도 개발했습니다. 전차는 크게 주력전차와 경전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유형의 전차는 설계 목적과 성능, 사용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전차는 대규모 전투에서 주력부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적 전차와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장을 장악하는 것이 주력전차의 주요 임무입니다. 경전차는 기동성과 다목적성을 중시하며 주로 정찰, 보병지원, 신속기동작전, 경장갑 차량 격파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장과 화력에서도 주력전차와 경전차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력전차는 120mm 이상의 대공용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적전차와 장갑차를 효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조무장을 장착하여 다목적 전투를 지원합니다. 경전차는 상대적으로 소구경인 20mm에서 105mm 사이의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보조무장으로는 주로 기관총을 사용합니다. 방어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력전차가 두꺼운 복합장갑을 갖추고 있어 적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하는데 반해 경전차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량화된 장갑을 사용합니다. 이런 특성은 기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주력전차에 비해 방호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전차는 은폐와 기동을 통해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동성 측면에서 주력전차는 무거운 장갑과 대공용 무장을 갖추고 있어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강력한 엔진을 통해 지형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전차는 경량화된 설계로 인해 매우 높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험준한 지형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공중전력에서 F-20이나 F-35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만 필요한 게 아니듯이 기갑전력에서도 K2 같은 주력전차 이외에 경전차도 필요한 환경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K21-105는 경전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K21-105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파생형 경전차인데요. K21은 현대전에서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첨단장갑차로 이를 기반으로 한 K21-105는 기동성과 화력을 겸비한 경전차입니다. K21-105는 한화디펜스가 K21 장갑차 차체의 벨기에의 존 코커릴 디펜스사가 만든 105mm 주포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는데요. 주요 제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75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투 중량 27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험준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포는 105mm이며 최대 사거리는 4km에 달합니다. 고폭탄과 날개분리 안정탄 등 나토 표준탄과 스마트 포탄 및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발입니다. 부무장으로는 7.62mm 동축기관총, 12.7mm 원격조종기관총탑을 장착할 수 있고 14.5에서 30mm 기관총탄 및 기관포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에서는 경전차를 도입하지 않아서 K21-105는 주로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필리핀 경전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적도 있습니다. 정글과 습지 등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무거운 중량의 주력전차가 기동하기 힘들어 경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필리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정글을 근거지로 하여 무력투쟁을 벌이자 경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K21-105 경전차는 후보에는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엘비시스템즈의 사브라 경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비시스템즈는 통신 및 지휘체계와 같은 방산전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요. 필리핀 육군은 엘비시스템즈의 SDR 무전기인 E-Lynx와 사격지휘 및 전장관리체계인 컨베센쥐 성능에 중점을 두고 사브라 경전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엘비시스템즈는 이미 필리핀군과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는 필리핀군이 엘비시스템즈를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비시스템즈는 사브라 경전차의 궤도형과 차륜형 두 가지 버전을 제안했고 포탑을 GDELS의 아스코드2 궤도형 장갑차와 판두2 A5A 차륜형 장갑차에 통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K21-105는 하나의 플랫폼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합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실패했어도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1-105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화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몽둥이 등을 동원해 양측 군기를 충돌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은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였고 이 때문에 인도군은 15식 경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험준한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지대에서는 무거운 주력전차를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인도는 라다크 지역에 무게가 40에서 50톤에 달하는 T-90과 T-70이 주력전차를 배치했지만 고산지대에서 이들 전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였으며 이는 인도가 경전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K21-105의 경쟁 상대는 BA시스템즈의 CB90-120T와 러시아가 만든 스프루트 SDM1 등인데요. 종합적인 성능과 가성비 등에서 K21-105가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인도가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며 K방산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가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 매체에서 K21-10에 대해 조롱과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K21-105가 고지대에서 기동할 수 없지만 15식 경전차는 4000m 고원에서 테스트를 마쳤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식 경전차가 고지대 기동에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터보차저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터보차저 기술은 고도가 높아질 때 출력 감소를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21-105 경전차도 터보차저가 적용된 D840LX의 V10 엔진을 사용하여 고지대에서도 기동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는 K21-105의 화력도 폄하했는데요. 이 역시 날조에 가깝습니다. K21-105의 105mm 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5km에 달하는 대전차 미사일 팔라릭-105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팔라릭-105는 탠덤 탄두를 사용하여 550mm 이상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식 경전차의 105mm 주포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 GP2는 30년 전 개발된 러시아제 9116을 카피한 것으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등 GP2로 K21-105의 모듈식 복합 장갑을 뚫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5식 경전차가 K21-105 경전차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성능 면에서 K21-105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선을 넘는 비난은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한국산 경전차가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전차 KMPF도 수출을 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MPF 경전차와 K21 장갑차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KMPF는 K2 흑표전차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며 많은 국가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어 향후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라트비아와 같은 국가들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여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MPF는 기존 K21 장갑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115mm 저반동 고압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7mm 원격사격 통제 장비, 7.62mm 동축기관 총, 미사일 경보 장치, 레이저 경보 장치, 위협 탐지 레이더, 이스라엘 IMI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장착하여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KMPF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은 라트비아인데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장갑차와 경전차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서 KMPF와 K21 장갑차를 패키지로 수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라트비아는 KMPF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수출 계약을 통해 KMPF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